난다 내가 진짜. 여러분 잠깐 자, 채널 돌리셔도 이제. 돼요. 이게 어머. 제가 4년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자전거에 가장 좋은 장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뭐, 왜 이렇게 됐어? 많아요? 잡상인 아니고요. 오늘 장사가 안 되니까 접어. 저 얼마...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 맞아요. 해가 참 길어졌죠. 태우 씨,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소품가요? 혹시 만화책이 들어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별거 없는데?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진짜. 여러분 잠깐 자, 채널 돌리셔도 이제. 돼요. 이게 어머. 제가 4년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자전거에 가장 좋은 장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반은 면이고 반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땀도 안 차요. 이거는 아유. 자전거 탈 때만 쓰는 하나 거니까. 하나 사드릴게요. 양면 테이프. 아니 이거 외부 빨래 스킬. 극지하는 복권. 고지서. 아니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밴드. 와, 뭐 됐어? 이렇게 많아요? 잡상인 아니고요. 오늘 장사가 안 되니까 접어. 저 얼마예요? 접어 접어. 흡사 만물상과도 같은 가방을 메고 달려간 곳은 어, 제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모든 사람들이 밤을 즐기는 곳 강남역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사람이 따라와. 너무 옛날 집인가? 열심히 말춤까지 추며 찾아간 곳. 평범한 닭볶음탕이 고소한 곱창을 만났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일명 곱돌이탕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손님들을 이끌었을까요? 일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꼭 편하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주 따지네요.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즐겨라. 하루의 피로를 풀어낼 버라이어티한 퇴근길 한상.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평일이었는데도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저기 안쪽으로. 30분을 기다려 드디어 저도 와.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자리에 앉기 전 저만의 의식이 있죠. 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 바로 메뉴 스캔. 기본입니다. 지금 한 바퀴를 메뉴 스캔한 거 맞나요? 위쪽에 약간 뚝배기 같은 그릇을 놓고 테이블마다 놓인 뚝배기의 정체는 뭐예요? 곱돌이탕이라는 메뉴랑 소리탕이라는 메뉴랑 곱돌이탕? 네, 닭돌이탕에 소곱창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칼한 국물의 닭볶음탕과 소곱창의 극적 만남. 곱창 전골의 맛과 닭볶음탕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곱돌이탕입니다. 아니요, 저희 곱돌이탕 놔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한번 살짝 끓였다가 드시면 됩니다. 제 친한 친구가 또 곱창 전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먹으면 알거든요. 오, 곱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야, 저 곱창 많이 올리면 좀 질길 텐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전혀 질기지 않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고소한 양. 곱돌이탕이다. 곱창과 닭을 차례차례 꿰어 한 입에 먹어봤습니다. 와. 얼른 먹어봐야겠죠? 곱창은 쫄깃하잖아요. 순살 닭고기 부드럽단 말이에요. 칼칼한 국물에 개운함을 더하는 파김치까지. 파김치 참 좋아요. 아, 너무 잘 어울려. 야, 이 국물이 결정적인 맛의 한 수인데요. 곱창의 고소함과 달걀 풍미가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곱창의 또 곱이 국물에 살 녹아들면서 여기 잘하는 거 진짜. 아 이거 사장님 밥 쳐줘도 되겠네요. 잠시만요. 어, 오고 와요. 어, 사장님. 나 지금 소름 끼쳐. 기본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기본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점. 타이밍이. 툭 담그면 안 돼. 5분에 3 정도 싹 담갔다가 진한 국물로 와. 밥알을 반만 코팅해주고 닭고기와 파김치 올려주면 한 입만 완성. 이 정도 크기는 노 프라블럼 가능합니다. 와. 제가 또 파김치 좋아하잖아요. 파김치를 곁들여 먹으니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어? 밥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더라고요. 가운데 감자 시전도 놔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와, 뭐 계속 나와요.
다음 메뉴는 반달을 닮은 감자채전입니다. 언뜻 진미채를 닮은 듯한 얇은 감자채가 맛의 비법. 저희 감자채전은 바삭바삭하고 이런 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일식할 때 무로 갱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감자를 돌려깎기에 썰어낸 감자채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얹고 치즈가 녹는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 반으로 접어주면 반달 모양의 치즈 감자채전이 탄생합니다. 식감이 치즈가 쭉 늘어나더라고요. 피자 못지않은 비주얼이죠.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자고로 저는 식기 전에 먹어야겠죠. 와. 치즈랑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바삭하고 안에는 치즈랑 더불어서 감자가 정말 부드러워요. 분명 감자전인데 피자처럼 먹게 되는 마법. 야, 이거 또 매운 얇게 거에 썰어낸 감자채의 식감 때문에 물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 전 부치잖아요. 명절 끝나면 다 남아. 그거 어떻게 먹어요? 바로 넣어 먹죠. 전찌개 아시죠? 알죠. 음식이랑 전이 들어가면 기름기랑 이 매콤한 국물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잘 드시네요. 칼칼한 국물이 감자채전 사이로 스며들어 이보다 더한 꿀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손이 바쁘네요. 한 술 더 떠 아예 전을 찌개에 담가 먹기로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아하, 사장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정도면 가게를 하나 차릴까요? 괜찮죠? 진짜 이거 나중에 반응 좋으면 계약서 갖고 계약서 갖고 이거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김대호 아나운서 스페셜 메뉴 이런 식으로 한번 괜찮으면 새로운 메뉴로.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올 테니까 꼭 가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먹고 가야겠어요. 하나 정도 혹시 하나 더 추천해주시면 수육이면 수육이죠. 항정 수육은 뭐예요? 촘촘한 마블링 덕분에 천겹살이라고도 불리는 항정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수육으로까지 만들었답니다. 항정살 너무 맛있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불맛을 더한 항정살은 된장 육수에 삶아내는데요. 감칠맛과 고소함을 다 잡았습니다. 수육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특별하고 재밌고 맛있는 고기가 없을까 하다가 지방의 감칠맛도 너무 맛있고 삼겹살이랑 다르게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도 살릴 수 있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너무 화려한 불쇼를 한 번 더 거쳐야 손님상에 올라간다는데요. 고기와 지방이 어우러져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 보이죠? 여기에 항정살과 찰떡궁합인 겉절이 김치까지 더해주면 삼겹수육과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한다는 항정수육 완성! 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냄새만 맡아도 불향이 확 올라오네요. 나 방금 두 점 먹었잖아요. 한 두 번 씹었나? 그냥 녹아.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 덕에 다른 재료를 조합해서 먹는 재미가 두 배. 그런데 불쑥 다가온 손길. 이거 깻잎 농제. 반할 뻔했잖아요. 여러분들 깻잎 논쟁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다 먹으면 됩니다. 다 그냥. 먹으면 돼요. 논쟁도 먹어 없애버리는 저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쯤에서 꼭 맛봐야 한다는 음식 먹어요. 바로 칼칼한 국물에 볶아 먹는 볶음밥입니다. 아, 너무 힘들다. 예전에 정말. 우리 어머니 식당 할 때 볶음밥 많이 비볐다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비벼졌다. 그러면 볶음밥은 살살살살 넓게 펴줘야 돼. 그다음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중요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요 사이에서 요 보이지? 찌개 끓는 것처럼 막 뽀글뽀글 올라. 아, 요때.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 요거 뭐 바로 먹는다? 한 번 더 다시 뒤집어. 이거 눌어붙어 있잖아. 아니, 유난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니까. 수분이 좀 날아가야 맛있어. 불을 좀 줄여주고 요 정도가 돼야 맛있다.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건 인정.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 오리고기집 큰아들의 꿀팁. 이렇게 꼭 먹어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이걸 다 드셨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가 양이 적은 게 아닌데. 맞아요. 근데 소중하게 주셨는데 조금 이제 아쉬우니까. 아쉬움을 달래주는 마지막 디저트. 와, 쫀득한 피가 감자 매력적인 감자 아이스크림 감자 호떡. 어머, 여기 뭐 하는데요? 끈한 감자 호떡 속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곱돌이탕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한 퇴근 후 한 끼였습니다.